다 있어요. 일본어도 있으신데 보면 학원도 많이 다니시고 내가 또 이거 따시고서 또 영어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영어를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거 따시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영어도 도전해 보세요. 영어까지 하면 진짜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이니까 이제 저희 수업 시간 얘기를 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되기가 되게 어려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언어예요. 왜냐면 한번 보세요. 태국어나 일본어 특히 뭐 이런 건을 하면 정말 학원이라도 몇년 다니면 그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여러분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래 배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정규 교육 이수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걸 해도 잘 못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요. 왜냐면 이런 거가 있어요. 특히 영어가 되게 쉬워도 보여요. 언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영어가. 웬만하면 단어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임프루브가 안 되는 이유는 기본 문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지금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언어권에서 좀 밀리는 분들은 단어를 알긴 알지만 문장은 못 만들어. 그 이유는요. 문법이 정확치 않아서 그래요. 문법에 기초가 없어. 제가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으면 어떤 분이 되게 이제 아무튼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인데 인터뷰를 어떤 분이 했다고 하는데 저 아는 분이. 근데 그분이 영어 선생님한테는 되게 트레이닝을 막 오래 받았던 분인 거야. 뭐 이제 연예인인데. 근데 트레이닝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발음은 좋아. 그런데 수년간 트레이닝을 받으셨으니까 왜냐면 요새는 연예인들도 트레이닝 받으시잖아요. 영어.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을 좀 하려면 너무 막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서 왜 그럴까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게 기본적인 문법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조각조각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한 문장을 더 나가질 못해. 그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언어권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문법책을 다시 보셔야 돼요. 말로, 그러니까 말하는 거 되게 우리는 다 말로 해야 되니까 되게 중요한데, 말로 하려면 계속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머릿속에 문법 정리가 딱딱 돼 있어야 돼요. 특히 영어는 더 그래요. 왜냐면 지금 보면요, 영어 한두 마디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지 않, 없, 다 웬만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놓고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광고할 적에 5분 이상 말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단어가 조각조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무리 트레이닝을 받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발음만 그냥 그 단어만 계속 연습하는 그러니까 발음은 되게 좋더래. 근데 더 이상은 못 나가.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 인강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게 딜레마예요. 영어가 더 임프루브가 안 돼. 여러분 막 중국어권 따시고 일본어권 따신 다음에 영어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또 하고 싶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왜냐면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자꾸 알려드릴 건데, 면접 때그 딸딸딸 외워도요, 그게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괜히 학원만 가서 계속 프리토킹하고 맨날 그것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프리토킹도 해야 돼요. 프리토킹 하시고 뭐 하시는데, 연습하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문법책을 다시 보세요. 그거를 다시 보지 않으면 지금 더 이상 향상이 안될 거예요. 특히 영어는 그게 더 심해. 일본어도 마찬가지긴 하지, 뭐 여러 언어권이 다 그러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면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본어 말은 또 잘하는 분들 많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근데 그 연예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 일본말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영어는 그렇게 잘안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영어 공부를 안 하진 않아요. 지금 도대체 몇 년이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 시간에 비해서 많이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계속 그냥 입만 한 거야, 입만. 문법책을 보셔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어떤 분은 중학교 문법책을 그렇게 보신대요. 근데 그분의 영어를 보면 막 고급지진 않아. 그런데, 근데 앞으로 더 고급져지시겠죠? 그런데 그분의 영어는 뭐가 좋으냐면요. 모 연예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의 영어는요, 핵심적인 걸 말해. 그리고 다 알아들어. 그리고 문법책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문법책을 탄탄하게 쌓고 있으니까 조금 더 프리토킹하고 연습을 하면 되게 임프루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계속 프리토킹으로 연습만, 트레이닝만 받으면 절대로 임프루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 같은 경우는 다 알아듣고 핵심을 말할 정도가 돼. 굉장히 잘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막 고급진 단어를 쓰고 너무너무 이러진 않지만 어때요? 굉장히 잘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인터뷰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터뷰 필요하지 않아요? 면접 때? 그리고 그냥 손님들하고 가는 게 다 인터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내가 왜 임프루브가 안 되고 있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데 단어조차 못 만들고, 그리고 사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뭐 외국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할 적에요.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하잖아요. 취직하는데 영어 단어 못 만드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건 뭐냐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요. 그냥 토플 공부만 진창했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만 외운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 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이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언어권 하시면서 또 영어권은 기본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한번 자격증 따면 다음 영어권이나 뭐 다른 권 따실 적에 면접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면접 볼 적에 말만 많이 하면 안 돼. 내가 문제점은 문법이 약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진단을 해드리자면 문법이 너무 약해. 기본적인 단어도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시는 분, 지금 학생 중에 한 분이 그렇다, 어떤 지인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한테 그래 보세요. 중학교 영어책 사서 문법부터 공부해보세요. 아주 쉬운 단어부터. 그러면 조합이 가능해요. 주어, 동사, 형용사잖아요. 근데 그걸 조합을 해야 돼. 근데 조합을 하려면 막 형용사만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문법을 정확히 알고 형용사를 갖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중국어권 하시는 분들의 영어 굉장히, 특히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에 대학 나온 한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어가 너무 약해. 그래서 이제 조기 유학 가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대학 좋은 대학 나왔어요. 뭐 북경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써주질 않아. 그게 장점. 근데 그거는 점수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토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문장 못 만드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어머 그 대학 나왔는데 정말 못 만든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기초로 백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최고예요. 저 한번 보세요. 대한관광에 이제 유사 개념이 나와요. 유사 개념은요. 우리 1장에 34페이지가 있어요. 34페이지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그 34페이지에 제가 다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34페이지를 보면 아 이거 있잖아 내가 지금 이거 모를 수 있어 생태관광? 아, 생태관광 얘기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책 찾아보면 돼 제가 다 넣어놨어요 소프트 투어리즘 뭐야 연성이야 좀 물른 건 뭐야 딱딱하지 않고 환경의 영향도 최소화하고 굉장히 어때 연성이다 소프트 얘기 많이 이거 맨날 문제 나와요 하드가 아니야 소프트한 투어리즘이야. 연성 관광이야. 그건 뭐야? 환경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한테도 도움되고 이런 것들. 루럴 투어리즘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루럴. 루럴 투어리즘이 뭐예요? 루럴이 그거잖아요. 영어로. 농촌. 이거요. 농촌 관광이라고 저기 문제 안 나오고요. 루럴로도 막 나와요. 이게 농촌 관광. 제가 영어로 다 써놨죠, 옆에. 그리고, 예, 그린 투어리즘 뭐예요? 이거 녹색 관광. 요새 솔직히 제품 중에서 녹색 관광 아닌 게 어딨어? 녹색 아닌 게 어딨냐고. 친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그린 관광. 이거 다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적정 관광 뭐예요? 개발을 적정적으로 해야 돼. 적정한 수준에서. 그쵸? 그래서 뭐예요? appropriate. 적정한, 적합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 제가
34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책 찾아보세요. 34페이지. 그리고 에스닉 투어리즘 뭐 이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에스닉해. 우리 패션 할 적에 패션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볼 적에요. 에스닉하단 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주 쉽게 무슨 뭐 일부 브랜드 에트로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문양을 보면 좀 에스닉하단 말 많이 하지. 그게 뭐 이국적이야. 이문화적이야. 이게 이문화 관광이에요. 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뭐냐면 다른 문화에 대한 관광이야. 예를 들어서 저기 티베트에서 어딜 갔더니 굉장히 특이하게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러 가는 거 관광이에요. 이문화 관광, 에스닉하다 이런 말, 이국적이다. 어머 저 여자 생긴 게 굉장히 이국적이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좀 그쪽 저쪽 민족 같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로 임팩트 투어리즘 뭐예요? 로 임팩은 뭐예요? 로는 뭐예요? 아까 나왔죠? 로. LCC할 적이 그 로예요. 로인데 뭐가 로래? 로 임팩트 투어리즘 뭐예요? 임팩이 뭐예요? 역량이야. 딱 나오죠. 역량을 줄인대, 최소화한대. 이건 거예요. 로 임팩트 투어리즘. 그러니까 이게 개론이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 나왔다가 영어로 막 나왔다가 그래요. 또 로 임팩 하면 어버버 하는 거야 또. 같이 외워야 돼. 로 임팩이야. 알고 있어요. 임팩이 뭐예요? 역량을 최소화해. 아까 로 나왔죠? LCC에서 그 로예요. 최소.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역량을 최소화한대. 그럼 다 비슷한 대한관광의 의미 중에 하나지 뭐. 그리고 스터디 투어리즘. 밑에 요약 정리 제가 다 해놨어요. 스터디 투어리즘 뭐야? 종교단체, 학교 등에서 주최하는 재해지역, 난민 캠프 등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으로 사회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행해진 관광활동이야. 스터디 투어는 그런 거야. 난민 캠프 이런 데 가서 교육적인 거.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두운 과거. 이것도 문제 맨날 나오잖아. 어두운 과거를 보러 가는 거야. 에, 그거 다크투어리즘에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있잖아. 예전에 남한산성 사람들 싫어했었어요. 왜? 너무 아픈 내용이잖아. 이거 좋아?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갖고 거기다가 저기 항복하고 절하고 그거 좋냐고. 근데 어때요? 그런 관광도 이제는 뭐야 봐야 돼.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반성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거 신관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로임팩 그 다음에 뭐예요? 스터디 투어리즘 다 이런 거. 사실 이런 거는 좀 그 그랜드 투어 기억하시죠? 그랜드 투어도 교육 관광이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조금 방향은 다르죠. 거기는 서양 유럽의 부유한 자제층이 가는 관광이었어. 돈 좀 있는 교육 관광. 몇 달, 이거 맨날 문제 나오잖아요. 그랜드 투어도 문제 자주 나와요. 한두 달간 선생님을 모시고 막 미식도 다니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런 그랜드 투어였어. 그거는 정말 유럽의 귀족 자제들을 만들기 위한 거였고 스터디 투어리즘 뭐야? 종교단체 학교 등에서 재해지역 난민 캠프 가는 거야. 요새 난민 캠프도 많이 가잖아요. 그 봉사로. 연예인들도 가고 뭐 일반인들도 많이 선교 뭐 봉사 많이 가시잖아요. 이런 거죠. 생태 관광 나와요. 제가 많이 설명을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이미 얘기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생태관광 뭐 우리 맨날 에코 하지 않아요? 에코. 에코란 말 많이 써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에코백. 에코백 아시잖아요. 에코백 뭐야? 가죽 사용하지 않아. 천으로. 그거예요. 에코란 말이 들어오면 생태야. 에코 투어리즘 같이 겹쳐 있는 거야. 에코 투어리즘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무차별적인 관광개발과 관광활동으로 인한 자연과 환경의 훼손을 막는 거. 아까 대한관광이 그거였잖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여기도 훼손을 지양하는 거야. 지향하지 않아. 지양은 뭐야? 최소화하는 거죠. 하자. 웬만하면 그거 안 해. 보존을 위주로 관광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태관광이 지금 다 대한관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여기서 한두 문제 꼭 나와. 안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형태로 다 나와요. 연성관광. 심지어 연성관광에도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 생태관광의 특징 보면 무조건 읽어보시면 거의 다 최소화야.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용 얘기 나와. 그러니까
신관광, 에코투어리즘, 무슨 대한관광, 얼터너티브 투어리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매번 나와야 돼. 최소화. 이 얘기 나와야 되지 않게. 환경, 최소화.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나와요? 수용력. 이런 얘기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 이거 절대로 기억을 못하겠어. 나 있지? 기억이 안 나 하면요. 키워드만 기억해도 돼요. 그쵸? 최소화시키고 뭐야? 뭘 최소화시켜? 부정적 역량. 환경 훼손, 수용력을 감안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뭐야? 자연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과 관광자의 뭐야? 이해와 교육이 필요한 거야.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지역 주민만 이해하면 안 돼. 관광객도 이해해야 돼. 사업자도 이해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다 알고 계시면 다른 신관광도 다 여기에 속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생태 관광의 필요성 뭐예요? 1번 관광자의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고요. 항상 질 얘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양보다 질이야. 그쵸? 어때? 이해가 가시죠? 요거 강의를 들으면 되게 쉬운 얘기야. 그런데 안 들으면 어려운 내용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간으로 버텨내면서 잘 쌓이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개념이 잡히지 않아요. 개론 공부는요, 무조건 개념의 이해와 비교예요. 이 용어와 이 용어를 비교하는 게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넣는 학습법에 비교를 굉장히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게 공부만 그냥 미련퉁이로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키포인트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뭐 못 앉아있나?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앉아있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볼 적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생태관광의 필요성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지역 보면 맨 밑에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국립공원 들어가죠. 우리 자연자원 할 적에요. 국립공원 다 외우셔야 돼요. 국립공원 지금 국립공원 문제 이번에 문제 나올 거예요. 최근에 지정된 산 있잖아요. 예, 네, 국립공원 그건 나와요. 최근에 지정 그럼 지금 우리요. 한 시간 내에 얘기한 내용 중에 제가 본 10개는 더 나와요. 오늘 내용한 얘기 중, 한 얘기 있어요. 쉬는 시간에 우리 그 얘기도 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새로이 지정된, 등재된 문화유산. 그거 절대로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거의 100% 다 나와요. 여기 뭐예요? 태백산 당연히 나오겠죠. 최근에 지정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22개소가 됐어요. 예전에 국립공원이 21개였어요. 근데 22개소가 되면서 뭐 보호권. 문제요. 저번 시험 때 람사르 나왔었잖아요. 생태하고 관련된 지역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두 문제, 세네 문제는. 그럼 생태하고 나올 게 뻔하잖아요. 생태관광, 뭐 여러 가지 대한관광 플러스 람사르 습지보호 지역.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슬로우시티. 이런 거. 그쵸? 나올 게 뻔해요. 왜 그걸 외우지, 정확히 외우지 않고 딴 것만 자꾸 보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 아니, 나올 것만 정확히 외우면 되는데 안 나올 거에 뭐 이렇게 걱정을 해. 그렇잖아요. 나올 게 뻔한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습지가 나오는 거예요. 습한 데가 필요해. 왜 습지가 중요하냐면 가뭄 때요, 습지가 다 말라, 쩍쩍 갈라져요. 습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강에서 영양분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제 습지 얘기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습지의 정의 보면 염분의 함유량이 적은 물은 뭐예요? 담수라고 해요. 바닷물과 같은 뭐예요? 염수. 염수 있잖아. 바닷물 짜잖아. 그게 염수예요. 그리고 담수와 염수가 혼합된 기수가 표면을 덮고 있는 습지로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물이 좀 있어야 돼. 습해. 그런데 보면 어머 저거 무슨 저기 막말로 똥물 아니야? 막 이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지 가뭄 때도 이겨낼 수가 있어. 몇 년 전, 3년 전, 2년 전에 굉장히 비가 안 왔던 적이 있어요. 한옥마을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원이 다 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정원에 연못에 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물이 흘렀거든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내륙 습지 이런 거 있어요. 연안 습지 있어요. 그러니까 습지가 내륙에도 있고 연안에도 있어. 다 물하고 바닷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습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습지 역할 중요한데 습지의 가치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뭐예요?
중간에 부역량화라고 있죠. 우리 이런 거 TV 보면 서해안, 동해안에 적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뭘 집어넣고 뭐 그것 때문에 문제 많이 생겨요. 근데 무조건 그거를 적조를 없애기 위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뭘 또 집어넣으면 또 거기에 환경오염이 일어나. 그게 뭐냐면 부역량화란 말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강, 바다 등이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너무 과다한 거야.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누가 엄청나게 갖다 부었어. 바다에. 그러면 뭐 그거는 영양분이 아닌데요. 그 영양분이에요. 나쁜 영양분. 그래서 누가 폐수를 막 흘린 거야. 그럼 그 바다가 막 오염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나쁜 영양분이 과다하게 유입이 되면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부역량화라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닷물 다 어떻게 돼? 오염돼 버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라고 하면 좋은 영양분만 있지 않아. 그 쓰레기, 여러 가지 폐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역량화가 되면 오염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지의 가치가 그거예요. 수질의 오염을 줄이고 홍수와 가뭄을 조절해요. 그래서 습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륙 연안 이런 데 그 저기 있잖아요. 연안 습지 이런 데 보면 모래 해안 이런 거 있잖아요. 갯벌 이런 게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물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야. 바다로 흘러가질 않아.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요. 그게 무슨 습지? 람사르 습지 이런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 습지에 누가 살아? 새들이 사는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철새들이 안 온다고 그랬었어요. 왜 안 와? 먹을 게 없잖아. 오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많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철새가 돌아왔어요. 이런 말.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새가 돌아왔다는 건 영양분이 있는 뭐가 있다는 거야. 먹잇감이. 그러면 걔네들이 바다에서만 있어요? 그렇진 않죠. 이런 습지에서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 이런 습지들이 많아야 돼. 그러면 이런 습지들이 이게 오염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생물이 살고 있어. 뭐가 그 철새들이 뭘 잡아먹어요? 뭘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습지가 많아야 철새들도 돌아오고 동물들도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철새들이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뭘 잡아먹을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바다도 중요하지만 댐이 얘기 나왔지만 지금요. 이 관광자원에서 보면요. 바다 얘기 별로 없어요. 바다는 뭐하고 더 관련이 있어요? 다 경치하고 관련 있다고 나와. 그렇잖아. 한려수도. 근데요. 바다 얘기하면서 영양분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 문제로 따지면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의 가치? 습지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자원 보면요. 바다의 가치란 말 거의 없어요. 바다의 가치 그런 얘기 없고 습지의 가치, 갯벌의 가치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바다로 흘러가려면 뭐가 보내는 통로가 있어야 돼. 습지가 잘 조성이 돼야 되는 거야. 오염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습지 보존 지역 34개소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강원도 철원평화, 평양. 강원도 쪽 보면요. 좀 공기가 좋을 것 같은 느낌 안 오세요? 철원에 그거 있잖아요. 뭐 많이 나와요? 철원에서. 이거 특산물 공부하셔야 되는데. 철원에 뭐 있어요? 쌀. 그거잖아요. 철원 평야예요. 쌀이 얼마나 기름진데요. 어디? 북한하고 남한의 경계선 있잖아요. DMZ. 굉장히 철원에 쌀이 굉장히 고급져요. 그래서 그 스님 아시죠? 후고구려에 세운 사람. 후고구려 세운 사람. 기억하셔요? 눈 한쪽 이렇게 궁예. 그분이 철원 쪽에 그 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갈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아무튼 간에 철새 서식지 굉장히 그쪽 가면요. 철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평야가 비옥해. 그리고 창녕우포놈. 이거 창녕우포놈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해. 지금 어디에도 등재 올라가기 직전이잖아요. 뭐 등재? 유네스코 문화유산 있잖아요. 거기에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잠정 목록도 외우셔야 돼요. 그것도 문제에 쏠쏠 나와요.
아직 등대되지 않았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사찰. 지금 사찰 있잖아요. 한국의 전통 사찰. 거기도 지금 등재하려고 네트워크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고, 창녕 우포노, 그 다음에 울산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들어가, 등재되어 올라가 있고, 잠적 목록에 몇 개가 있단 말이야. 창녕 우포노 매번 올라가 있어요. 제주 해녀도 잠적 목록에 올라갔다 이번에 된 거잖아요. 잠적 목록에 올라간 것은 올라갔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대구 7월 달쯤에 발표가 하니까 제가 수업하면은 계속 얘기해 드릴 건데, 가장 유력한 잠적 목록의 그 목록처 하나가 그거예요. 한양도성. 제가 그 프린트물 드렸죠. 사대문 연결한 거. 그게 지금 하나의 도성이에요. 한양을 지키고 있는 성벽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잠적 목록에 올라가 있어요.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된다면 7월 달 정도에 그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거 문제 나와요. 만약에 저기 하면. 그리고 보세요. 주남 저수지, 서해안 갯벌. 세계 3대 갯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동해안 갯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저는 동해안 갯벌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로워. 동해안의 특징, 동해안 해수욕장 가보신 분 있죠? 특징 뭐였어요? 동해안에. 어때요? 해수 온도가 어때요? 되게 차지 않아요. 물도 맑아. 그리고 수심이 깊어. 그 장점들이 있어. 그리고 서해안은 어때요? 물이 좀 탁해. 그 대신에 차지 않아.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이제 유심히 들어보세요. 8월 초에 동해안은요, 개장을, 폐장하는 데가 많아요. 비 한번 오면. 왜냐면 그 이후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동해안은. 물이 금방 찾아서. 근데 서해안은요, 왜냐면 저희 서해안에 집이 있은 적이 있어갖고 아는데, 거의 8월 중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해수욕장을 찾는 층이 달라. 동해안은 좀 젊은 층이 많이 가. 수심도 깊고 하니까. 근데 서해안은 어때요? 가족층이 많이 가요. 수심이 그렇게 넓잖아. 이거 지금 자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자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해안의 특징이 그거예요. 리아시스식 해안이라고 해갖고 뭐예요? 그 꾸불꾸불해. 해안선이 막 꾸불꾸불하니까 거기서 갯벌, 철새 막 거기서 다 서식을 하는 거야.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서해안은요, 단점이 하나 있어. 모래사장이 동해안만 못해. 서해안은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저 기억하기로는 그 해수욕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그분들이 매번 그 갯벌 있잖아요. 그 해안가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개장하기 전에 항상 돌을 다 꺼내냈었어. 왜냐면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거닐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서해안은 또 장점들이 많죠. 갯벌. 갯벌 축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안 가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쵸? 주남 저수지 있고, 경남, 경상남도 창원의 위치. 거의 다 창원 쪽이야.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수지 기억하셔야 돼요. 국사 공부하신 분 있을 거예요. 왜 저수지가 중요해요? 밑에 쪽, 특히 낙동강, 금강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저수지들. 저수지가요, 저수지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의 권력이야. 기억하셔요? 어때요, 헌웅 씨? 저수지,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 수산 미령. 이거 사실은요, 아, 뭐, 저거 그냥 저수지가, 저수지 사실 왜 필요해요? 지금 또 국사로 넘어왔어. 국사 공부하고 있는 거야. 저수지가 왜 필요하냐면 농사 지려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는요, 뭐가 최고야? 조선 말까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잖아요. 뭐? 농업이에요. 우리나라는 농업이 최고야. 산업이 없었어. 저수지 하면요, 국사 때 어느 나라가 이제 떠올라야 돼요. 특히 마한 쪽. 그렇잖아요. 마한 진안 쪽, 변안 쪽. 왜냐하면 사만이 마한 진안 변안이잖아요. 밑에 쪽에 낙동강 끼고 있는데, 금강 있는 데는요, 다 뭐를 했어? 저수지 관리자가 최고 권력자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축제 많이 하잖아요. 무슨 저 김제, 지평선 축제. 항상 이거 대표 축제로 나와요.
그 이유가 뭐야? 이거 별거 가면 할 거 별거 없어. 농사 짓는 법, 무슨 그 볏짚 나르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숨은 뜻이 그건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는 농업으로 모든 업을 지탱했기 때문에 이 저수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습지 보전 지역 있잖아요. 다 거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창녕, 우포늪. 지금 여기 것만 외워도 국사하고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저수지가 무슨 그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농사 지으려고만 있는 게 아니야. 농사 플러스 뭐야 권력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재정 분리. 재정 일치 시대였어 예전엔. 그건 뭐야? 이 재는 무슨 재야? 제사 지나는 사람. 이 정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 예전에 대표적인 인물로 단군 왕검. 단군은 재정 일치 시대의 분이었어. 그분은 제사도 지내고 제사 지내서 어디서 제사 지냈대잖아요.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사하고 정치를 같이 하신 분이야. 단군 왕검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가. 단군 왕검이란 뜻에 다 제사, 정치 다 들어간 거야. 그런데 저수지 있던 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사만. 사만에서는 재정이 분리돼 있어. 예, 소도라는 제사 지내는 청군이라는 사람이 따로 지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수지 관리했어.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요. 제가 왜 자꾸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 다 이게 하나도 떼어서 내어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습지 다 거기하고 관련된 거잖아. 사만 쪽에 마한 지난 변화 다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재정 분리 지금 국사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국사인데 자원 얘기도 나왔고 지금 개론도 다 같이 한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창녕 우포는 서해안 갯벌 주남 저수지 철원 평화 이거 다 저수지 들어가. 지금 국사 다음 주에 공부할 적에 하면 되죠. 다음 주에요. 아침에 3시간은 뭐예요? 법규 할 거예요. 오후는 국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책 보시면서 같이 하실 거니까 책 앞에 국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국사 같은 경우는 조선만 공부할 수 없어요. 앞에 걸 알아야 조선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론하면서 지금 완전 세 과목이 다 나왔어. 개론하면서 자원 얘기 나왔죠? 국사 얘기 다 나왔어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따라오지 못하면요. 아무리 공부해도 쌓이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수지 얘기 나왔어. 저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저수지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싸움들이 강유역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강을 끼고 한다는 거는 주요 도시라는 거야. 왜냐하면 강을 끼고 있어야 도시로서 활성화가 되잖아. 중요 항들 관련해서 많이 나. 여기 보시면요. 한강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터지게 싸웠잖아요. 어느 나라가.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강 때문에 싸웠어. 근데 특히 신라는 어디를 꼭 한강을 꼭 점령해서 어디를 꼭 가고 싶었어. 어디. 그래서 그 신라는 백제를 물리치고 나서 거기를 통해서 무역을 했어요. 어디예요? 굉장히 중요해. 어디? 아, 강이 아니고 화성. 화성 있어요. 여기가 당성이라고도 하고 당항성이라고 해요. 화성 아시죠? 화성시. 근데 거기에 무역항이 있어. 이 당성이 있고 그 앞에 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럼 중국으로 쫙 일직선 다이렉트로 가. 거기 때문에 그 신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다 이거 뭐야? 성 위주로 하는데 다 강 끼고 바다 끼고 막 그런 위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항성 아니면 당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 역사기행, 역사 얘기 나올 적에 거기에 협찬한 지자체가 여기 있어요. 화성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많이 협찬 찍었어야 되니까, 분량을. 그게 뭐냐면 굉장히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무역이 굉장히, 어떻게 하던 간에 어때요?
중국하고 교류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신라는 누가 맡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중국 쪽으로. 이쪽으로. 누가 맡고 있어서. 백제가 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제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돼요? 신라가 패권을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습지보전 지역 나오고요. 창녕 우포늪 나와요.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어때요? 국제보호습지로 등록된 천연보호구요. 람사르 매번 문제 나와요. 람사르 뭐예요? 정식 명칭은 뭐였어요? 물세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뭐예요? 협약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물세 있잖아요. 새들. 물에서 사는 새들 서식지 보호 규약으로 됐는데 정해졌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전체적인 환경 습지 보호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완전 격상이 돼버려서 뉴스에도 맨날 나와요. 람사르 람사르 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여기 밤섬 한강 밤섬 맨날 그 얘기 나오면 람사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Convention on Wetland야. Wetland가 뭐예요? 습한 지역, 습한 땅. 그래서 of international 뭐야? importance가 뭐야? 중요성. 중요. 그다음에 especially 뭐야? especially는 뭐야? 특별히 뭐야? as waterfowl이 뭐예요? waterfowl이 물새야. 물새 habitat은 뭐예요? habitat 자체가 서식지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물새 서식지에 관한 보호 조약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요. 요새 포탈 같은 데 다 들어보시면 발음도 나와요. 쳐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1971년에 어디에서 이란의 람사르야. 채택되어서 1975년에 발효된 협약이에요. 그리고 이동하는 철새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이젠 뭐예요? 깨끗한 습지를 만든다는 취지로 확대되어 현재는 국제적 기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국제적 기준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람사르는 다 알아. 이제 이게 한국에서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영원히 남을 무슨 협약이 됐을 텐데. 여기 나온 거요. 제가 여기 람사르 습지 등록 지역 현황 다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문제 나왔었어요, 이번에. 만약에 나 여기 람사르에서 문제 하나 맞추고 싶어 하면 이거 다 외우시면 돼요. 특히, 근데 무조건 안 외우셔도 돼요. 몇 개는 아는 거 있잖아요. 우포노 말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순천만 이런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있어요? 무안갯벌, 그 다음에 오대산 이런 거 쭉 외워보시면서 그 다음에 뭐 한강 밤섬 나오죠. 송도갯벌 이런 거 한반도 습지 이런 거 다 문제 나올 확률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 나는 한 문제라도 더 따고 싶다. 그러면 람사르 습지 외우시면 돼요. 그쵸? 근데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해 하면 방법 있어요. 뭐 하면 돼? 중요 몇 개라도 외우세요. 중요 몇 개 뭐 있잖아. 나왔잖아. 창녕 보면 저기 밤섬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강화 오대산 국립. 요거 적어도 몇 개라도 외우세요. 완전히 나는 못 외워. 다 못 외울래다가 다 외우려다가 못 외우지 말고 몇 개라도 외우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 마법이 있잖아요. 네 개. 사지선다. 그쵸? 그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매력적인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지선다로 하면요. 왜?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솔직히. 아름다운 방법은 아닌데요. 정말 저는 왜냐면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지선다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안에 한두 개는 아는 게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두 개에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도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뭘 포기하지 말어? 나올 만한 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나온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외우는 차라리 이거 외우겠다. 그렇지 않아요? 요거 나왔던 습지 꼭 외우세요. 중요한 거. 그리고 다음 페이지 리우 선언 나와. 요것도 가끔 문제 많이 나와요. 어디에? 브라질의 수도 리우자네이도.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도 근데 리우자네 이 리우 선언은요 뭐예요? 법이 아니야. 그런데 안 지켰다고 해서 무슨 페널티 물고 이러지 않아. 그런데 법적 제재나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 보존과 개발에 관련된 협약에 뭐가 돼요? 지침서가 되고 있어요. 요거 체크 리우 선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환경 관련 국제 협약에 대해서는 어떤 교재에도 이런 얘기 없는데 제가 일단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혹시 나올 수 있어서. 람사르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국제 습지에 관한 협약이잖아요. 그럼 뭐야? 런던 협약은 폐기물,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야? 오존층. 왜냐면 오존층도 되게 중요해. 여러분 오존층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렇게 여름에 너무 더워. 진짜 앞으로 더 파괴되면요. 완전 다이렉트로 그냥 광선을 다 맞게 되겠죠. 그리고 바젤 협약 있죠. 사막화 방지법 이런 거 근데요. 교토의정서 이런 거 뉴스 들으면요. 가끔 나오는 말들이에요. 교토의정서, 사막화 협약. 사막화 협약 뭐예요?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현황. 이런 거 외워두시면 언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외워두시고. 슬로시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매번 문제 나와. 그러면 교수님, 슬로시티 중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지역이 많이 나와요. 어디 어디? 예, 뻔해요. 근데 이거 외우시면 제가 뭐 이거 다말안 해도 이것만 외우셔도 문제 하나 정도 맞힐 수 있어요. 그러면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느림의 슬로우가 뭐예요? 느리다 이런 뜻이죠. 느린 이런 거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느린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으로 성장해서 성숙 삶의 양에서 삶의 진로 속도에서 깊이와 품위를 존중하는 철학에서 출발해서 뭐예요? 지속성, 자금,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 가지 미덕이 있어. 느리게. 그래서 여기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슬로우 푸드. 막 인스턴트 정크푸드 아니고 뭐야? 느리게 먹고 천천히 즐기면서 음미해서 제가 아는 군사님이 여기 뭐 회장님인데 아무튼 많아요. 뭐가 많아 뭐 어쩌고저쩌고 뭐 굉장히 법칙도 많고 이러거든요. 보면 너무 현대 사람들이 어때? 급해. 아주 그냥 너무 강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느리고 작고 지속적이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나라 슬로시티 제가 넣어놨어요. 신안군, 담양군, 전주 한옥마을도 슬로시티 들어가요. 그리고 완도. 근데 전주 한옥마을 가봤는데 되게 시끄럽던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쵸? 그리고 완도군, 청산도 요거 다 외우시면요. 적어도 여기에서 몇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슬로시티와 생태도시의 차이가 뭐냐? 제가 넣어놨어요. 의미는 도시 공간은, 그러니까 슬로시티는 지방인 경우가 많고, 생태도시는 뭐예요? 도시 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한 곳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생태도시, 생태 우리 관광 얘기했잖아. 생태도시가 이런 거죠, 뭐. 그쵸? 그래서, 아, 순천만, 제주, 올레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올레길도 생태도시에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올레길 개발, 울산 태화강, 조금 지역이 좀 다르죠. 그쵸? 요거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 둘에 나와요. 앞으로 둘에라는 것도 이제 조선 때 얘기 나올 거거든요. 둘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품앗이 이런 거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그걸 관광 둘에라고 해서 아예 네트워크화 시켰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문제에 가끔 나와요. 보시면 전통적인 고유의 농촌 공동협력체로서 지역 주민의 주체적 자발적 협력적 참여를 통하여 뭐예요? 문화 유적지와 먹을거리, 탐방로, 축제, 숙박시설 등을 어때요? 기존의 자원들을 다 연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네트워크화를 요새는 많이 시킨다고. 사찰도 네트워크화.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간 어느 백제 역사 유적지구도 다 네트워크화 시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역 특화 브랜드와 관광사업을 창출하는 지역 관광 공동체 주민에 대한 혜택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그래서 지금 어디예요? 경기도 양평, 양구, 충북, 제천 요런 데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같이 연계해서 이것도 하나의 농촌 관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에 다 오게 했는데 여기 가서 끊기는 게 아니고 저쪽하고 다 연계를 시키는 거야. 아무래도 금액도 좀 싸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품질이 조금 나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다 네트워크화 시켜갖고 서비스가 아무래도 완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아무튼 살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서 농촌 관광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 관광 생태 다 들어가는 거죠. 관광 둘에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는 알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요걸 좀 알면 혜택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갈 적에
이런 혜택 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 관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관광 두레라는 네트워크화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거 정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국사 배우시면서 두레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예전엔 중앙정부에 힘이 많이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서 해야 돼? 거기 살림 누가 알아서 해야 돼? 거의 다 유학자들이 했어요. 양반들이, 그 지역. 그러면 그 밑에 또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단 말이에요. 향약, 서원, 그 다음에 두레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케팅 조금 더 들어갈게요. 8장 이제 들어왔어요. 졸리셔갖고 큰일 났네. 키워드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케팅 8장까지 왔어요. 마케팅 하면 우리 마케팅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케팅 다 당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무슨 이벤트 한대 문자 날라오지 않아요? 뭐 하고. 이거 다 사실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나를 이미 알고 있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주말에 요때는 꼭 오더라. 요 시간에 또 오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직격타를 날리는 거야. 근데 그 직접적으로 광고, 홍보,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할 적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투입하는지를 마케팅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그냥 마케팅만 학교에서 배워주는 데가 있잖아요. 대학원. 그걸 어디라고 해요? 마케팅 쪽 무슨 경영대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영어로 뭐뭐뭐라고 하잖아요. 이거 많이 쓰지 않아요? MBA. NBA 아니고 MBA. 이거 중에. M은 뭐예요? 여기서. 예. 네. 메스터. 뭐예요? 영어로 하면 석사. 예. 네. 그러면 BA가 뭐야? MBA. 비즈니스? 뭐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예요? 경영.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거야. 그게 MBA야. 그래서 MBA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 그런데 MBA 하는 분들은요. 관광 경영도 되게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관광 경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관광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관광 경영하고요. 그냥 마케팅하고 뭐가 더 쉬운지 얘기해 달라 하면 저는 마케팅이 더 쉬워요. 그냥 MBA가 훨씬 쉬워요. MBA는 비즈니스 하는 기본적인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하고 여러 가지 사례 분석하고. 그런데 관광 마케팅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 경영이나 보통 미국에서 석사 과정에 관광 경영하면요. 투어리즘 인더스트리 뭐 매니지먼트라고 많이 해요. 관광 경영 매니지먼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보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관광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관광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마케팅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 차이가 있어. 그럼 무슨 차일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MBA나 뭐 이런 박사과정 경영학 하는 학생들이 이걸 많이 해요. 학기 시작할 때마다 나 관광학과에서 과목 하나 듣고 싶어. 좀 너 머리가 너무 복잡해갖고 관광 공부 좀 한번 수업 하나 듣고 싶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시간 딱 듣고 다 나가.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관광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다 그냥 뭐예요? 뭐 여행 가고 관광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쉽게 들어왔는데 딱 정말 그걸 학문으로 관광을 딱 하잖아요. 관광 경영을 하면요.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아요. 많은 걸 알아요. 관광하려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현상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 철학, 경영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 자체가 나 있지 내 과목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 분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들이요.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잠시 쉬고 할게요. 네.